자, 반갑습니다. 이제 챕터 10 기둥입니다. 자, 기둥에 있어서 이제 예상 문제. 자, 챕터 10 기둥에 대한 예상 문제 및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2022년 5월 16일 오후 8시 30, 40분을 넘어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 예. 이빨을 두 개를 뽑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강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발음 제대로 이해해 주세요. 자, 단면의 크기가 200에 300입니다. 이 단주에 편심하중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AB에, 이 AB에 발생하는 응력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디? 인장은 들어가 있죠. 인장. 찍어도 인장에 찍으세요. 자, 따라서 응력 A-B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KX분의 EX는 A는 마이너스 BH분의 P 1 마이너스 H분의 6 EX. 자, 삽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B 얼마? 200, 300, 120이죠? 킬로조 120 곱하기 10의 3승. 1 마이너스 300 맞죠? 그 다음에 얼마? 6 곱하기 100 맞나요? 자, 이건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100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쩍쩍쩍쩍 하면 2 메가파스칼 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서울시입니다. 잡탱 기둥이고요. AB 위치에 발생하는 응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인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9년도 지방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사각의 단주가 있습니다. 이 단주 상단에 자 24km 최대 압축력은 최대 압축응력은 당연히 압축응력 어디에요? 이 축이겠죠. 이 축. 맞죠? 따라서 맥스는 마이너스 A분의 P 1 플러스 KX EX는 마이너스 BH분의 P 1 플러스 H분의 6 EX 삽입 마이너스 200 곱하기 120 24kg 24 곱하기 10의 3승 1 플러스 200 6 곱하기 50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2.5 메가파스칼 압축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 붙으니까. 따라서 최대 압축력은 2.5 메가 파스칼 압축. 자, 2009년도 지방직입니다. 단주에 발생한 최대 압축력.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논술로 갑시다. 자, 2015년도 서울시입니다. 자,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둥에 150kN의 충력이 B점에 편심해 있습니다. 자, 근데 A점 응력이 제로가 되려면 A는 얼마? 답해주세요. 10이에요. A가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KX 분의 다 왔잖아요. 다. E는 0이다. 자, 여러분들 E는 KX는 A분의 Z잖아. 맞죠? 이해했나요? 따라서 125분의 2500은 얼마? 20. 20mm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응력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A분의 Z가 얼마냐에 따라서
답이 이루어진다. 이유입니다. 다시 이와 같이 단면적이 나오고 단면에서 나왔습니다. A의 점에 이거 당연히 인자원근육이죠. 제로가 되려면 편식을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해서 유출을 해서 20mm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 이빨이 많이 아픕니다. 아, 한 문제만 딱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미친듯이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 좀 하세요. 2016년도 끝까지. 다음과 같은 단주에서 A 지점에 발생하는 응애의 크기는 이 부분.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A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죠. 마이너스 KX EX 마이너스 KY EY는 마이너스 BHP 1 마이너스 H 6 EX 마이너스 B 6 EY 마이너스 B는 얼마입니까? 1m 0.5m 100kN 1 마이너스 H 얼마? 그렇죠. 이게 H 이게 B입니다. H 얼마? 0.5 6 곱하기 EX 어디야? 그렇죠. 이게 이 부분 0.3이고 0. 여기가 0.25네요. 6 곱하기 0.25 마이너스 1 6 곱하기 0.3 마이너스 2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은 760 메가파스칼 인장입니다. 아, 지금 선생님 머리에 지금 식은땀이 납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만 얘기합시다. 피가 많이 나오네. 아, 자, 단주에서 이 A점에 발생하는 응력은 제 편식근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예, 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해공쌤이었고요. 안병희였습니다. 자, The best or nothing. 참, 제 주위의 지인분이 왜 강의를 끝날 때마다 사인을 남기냐고 하는데 이거는 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유포를 금지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